동물의 왕은 여우. 숲속 마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마구 괴롭혔어요. 저 호랑이가 무서워! 빨리 피해! 동물들은 달아나기 바빴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가 호랑이와 마주쳤어요. 여우는 꾀를 생각해냈어요. 얼른 배를 크게 내밀고 얼굴을 위험있게 했어요. 이보게, 호랑이야! 오, 이상하네.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. 다른 동물들 같으면 도망치기 바쁜데 여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지 뭐예요? 이 보잘것없는 호랑이야!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동물의 왕이란 말이다! 뭐? 뭘 꿈을 거려! 믿을 수 없는 모양인데 그럼 어서 내 뒤를 따라와봐!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면 무조건 도망칠 테니까! 여우는 큰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어요. 고개를 갸웃거리던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어요. 봐라! 여우가 또 큰 소리를 쳤어요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소리도 날 살려달라 도망을 치고 사슴도 도망을 치고 들깨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. 호랑이는 얼른 여우 앞에 엎드렸어요. 과연 여우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의 왕입니다. 그럼! 여우는 껄껄 웃으며 호랑이 머리에 발을 떡 올려놓았어요. 그렇지만 지금껏 도망친 동물들은 사실 여우를 보고 도망친 것이 아니지요. 여우 뒤에 있던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것이에요. 나는 동물의 왕이다! 머리가 좋은 여우가 어리석은 호랑이에게 또 큰 소리를 쳤답니다.